당연히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설TV의 백설마녀입니다. 20대 초반 분들이 하셨던 질문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20대 중반이신 분들 좀 다채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가 물갈이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인 분들도 있고 직장인인 분들도 있고 만나는 남자가 학생인 분들도 있고 직장인인 분들도 있고 그렇게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왜 남자들은 스킨십이 목적인가요? 저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너무 남자 같은 건가 싶은 게 당연히 스킨십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닌가요? 남녀 사이는? 아니 여자랑 여자가 만나도 마찬가지야. 남자랑 남자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인상의 5단계를 보면 3단계가 그거라고 했죠. 만지고 싶다.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그 이상 4단계,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킨십이 목적이 아니다? 그럼 1, 2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 스킨십이 목적이 아닌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면 저기 기독교 친구들 중에 혼전 순결 지키려고 다짐하신 분들 찾아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채로운 질문들 읽어볼게요. 남자들은 첫인상에서 딱 결정이 나나요? 그 뒤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호감 가는 사람한테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하는 거 그런 거 남자들은 전혀 없나요? 없어요. 첫인상에서 딱 결정나고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호감 가는 사람한테 일부러 관심 없는 척 하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쏠이면 모르겠는데 모쏠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살 여자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좋아요. 5살 이상 나이 차이 나는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25살입니다. 성격 좋은 남자는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면은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센스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다 보면은 착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성격 좋다라는 게 남자애들 기준에서는 그냥 말이 없는 남자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성격 좋다는 거는 말을 잘 하는 남자들이죠. 분위기 잘 맞추는 남자들. 그 차이를 좀 인지를 하시고 성격 좋은 남자 소개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머 감각 있는 남자 소개시켜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3살입니다. 남자애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고백은 안 하고 대대적으로 표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결정적으로 와서 고백은 안 하고 행동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강제 CC를 당해서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꼬입니다. 제가 문제인가요? 남자가 문제인가요? 남자가 문제입니다. 24살 여자입니다. 어장인지 썸인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한 달 넘으면은 어장이에요. 단둘이 1대1로 데이트를 한 적이 없다? 어장입니다. 25살이 됐습니다. 인기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제가 아까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놓은 게 이제 7의 여자인데 한 6의 남자들이랑 많이 사귀신 것 같아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랑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저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모 업그레이드 하시고요. 잘생긴 남자 유혹하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본적인 매너 지키는 거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내면적인 부분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풍부한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 24살 여자입니다. 초반에 많이 싸워서 헤어지는데 초반에 다 얘기하고 맞추는 게 나은가요? 참는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틀렸습니다. 맞추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26살인데요. 데이트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데이트 통장 쓰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안에 결혼할 사이다, 뭐 상견례를 했다 이런 사이면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데이트 통장 쓰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을 만약에 100만 원을 쓸 거다 그러면은 5대5로 하든가 6대4로 하든가 7대3으로 하든가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각자 뭐 학생이면은 엄마 아빠한테 받는 용돈에 따라서
직장인이면 연봉에 따라서 어쨌든 집안 사정에 맞춰서 연봉에 따라서 남녀가 각자 비율을 맞춰서 그 금액에 맞는 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23살 여대생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솔로 탈출이 목적인 것 같은 남자와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목적을 갖고 단순히 솔로 탈출하려고 다가오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분이랑 사귀었는데 안 맞아서 빨리빨리 헤어진 것 뿐이고 더 잘 맞는 분 만나면은 길게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살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무거운 존재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 남자, 수컷 중에 수컷 느낌이 들게 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런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나요? 그렇게 마초적인 남자인데도 매력적이려면은 굉장히 좀 스펙이 좋은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쥐뿔도 없는데 수컷 중에 수컷이다. 그러면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마초적인데도 여자들이 좋아할 정도면은 그럴싸한 스펙을 갖고 있는 남자일 거예요. 그러면은 암컷 오브 암컷 스타일의 여자들을 좋아하겠죠. 날씬하고 머리가 길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고 허리가 짤록하고 그런 외모의 여자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 거기 때문에 시시한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말을 해봤을 때 정말 똑똑하다 싶은 여자들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스럽고 머리가 좋은 여자, 그런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기업 강의를 나가고 있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생기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남자가 먼저 대시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나가신 분이 먼저 대시를 했다 그러면 남자가 사방팔방에 그 회사에 소문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남자한테 티를 내서 그 남자가 먼저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좋아하는 티를 눈빛으로, 행동으로 많이 티를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많고 6시 칼퇴하는 직장이라서 제가 늘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200일쯤 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이런 사람 계속 만나야 될까요? 허무한 기분이 든다.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 추천드립니다. 연애는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하러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속궁합이라는 거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자가 나는 1년에 한 번 하고 싶다. 그런데 남자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게 속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그 정도가 다르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이 관계는 틀어진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일주일에 세 번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게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사람 성향일 수도 있고 서로를 원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부부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제 뭐 200일쯤 됐으니까 헤어지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200일 되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라고 정리하시고요. 이번에 헤어지는 이유가 자주 못 만나서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장에 다니는 남자분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제가 기독교라서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에게 비밀 연애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26살이 되니까 올해는 부모님이 너도 이제 연애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해놓고 만나도 되는데 너무 겁이 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사귀는 연애가 좋을까요? 비밀 연애가 좋을까요? 저는 좀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다 얘기를 하면서 만났는데 뭐 집안마다 다르니까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연애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너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비밀 연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20대 중반 분들의 다채로운 연애 고민 들어봤고요. 20대 후반 분들 고민은 또 비슷해요.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